요거. 자, 여기 이제 요거 틸트라고 하고 틸드라고 하죠. 틸드라고 하고 이걸 캐럿이라고 하죠. 틸드 캐럿. 요 차이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git checkout main에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얘 입장에서 뭐예요? 부모가 두 개죠. 부모가 두 개입니다. 근데 이 메인의 계보가 만약에 이 방식이면은 얘는 요로 올라가거든요. 해볼게요. 요로 올라가요. 그런데 자, 여기다가 이게 있어요. 이게 절대 달라요. 이게 두칸 올라간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부모로 올라가되 나는 두 번째 선택권을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요로 올라갑니다. 이게 끝이에요. 다시 한번 뭐 헤드에서 이거랑 달라요. 이건 단순히 뭐다? 위로 두칸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요 녀석은 뭐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두칸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 이건 뭐예요? 이건 달라요. 이거는 뭐다? 위로 한칸 올라가되. 되가 이거 맞을까요? 올라가되 주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올라간다. 뜻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위로 두 칸이에요. 위로 두 칸. 위로 두 칸. 이거 위로 한 칸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얘도 위로 한 칸이에요. 요 차이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얘를 그렇게 쓸 일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시면 뭐 나쁘지 않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git checkout head 물결 이게 뭐예요? 그럼 한칸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git checkout head 올라가는 두 번째로 올라가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다음에 git checkout head to 하면은 여기로 가겠네요. 해볼까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 이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자, git head 물결 두개 올라가는데 잠깐만요. 아, 이게 그 전과 똑같은 거래요, 이게. 그니까, 근데 뭔지 아시겠죠? 이 물결은 이거 위로 한칸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칸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어디에요? 두 번째 경로로 한칸 올라가고,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조합해서 쓸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마지막 내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git head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돼요. 한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만 올라가 볼게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한칸 올라가고 한칸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로 가버려요. git checkout이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git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러면은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겠죠. 여기서 이제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그픽스라는 브랜치를 만들라고 하네요. 버그픽스라는 브랜치를. 자, 그러면은 git 브랜치 버그픽스. 된거 아닌가요? 쇼걸. 아, 버그 워크구나. 죄송합니다. 다시. 클리어. 리셋. 클리어. 자, git 브랜치 버그 워크.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 버그워크가 여기 생기거든요. 나는 여기다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헤드 입장에서 위로 한칸 올라가고, 그 다음 뭐예요? 주 경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또한칸 올라가고, 거기서 또한번 올라간다. 됐죠?